마음 잘 잡으셔야겠다. 어? 우리 엄마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지금. 막 버겁고 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하면서 어거지로 하면서 짜증나고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 그래. 남편한테 자식이 있다는데 어떻게 남편이 얘기해? 아니 남편은 얘기 안 하는데 어디 가서 그래? 모르니까 그러네요. 자식이 있다고. 바깥에 자식이 있대? 네. 그래서 그 확인 사살이 됐어? 아니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네, 궁금해서. 나는 바람 뭐 바깥으로 도는 건 보여도 나는 자식은 모르겠는데? 자식이 몇 명이 있다는데 그거 때문에 앞일도 궁금하고. 한 군데서 그랬어? 아니면 가는 데마다 그 말을 해? 두 군데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가서 네. 엄마를 붙잡고 자손님한테? 그 남편한테 자식이 있다고.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누가 뭐 보살이야? 뭐야? 아니 예전에 보살했대요. 갑자기 됐던 엄마 잡아놓고 당신 남편 밖에 자식 있어 이래? 뭐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 지리를 모르니까. 나는 솔직히 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식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남편이 만약에 네. 자식이 있다 한들 네. 그 자식이 엄마 쪽으로 흘러들어오진 않으실 거야. 있기는 있어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난 없어 보이는데. 없다고? 어. 그러니까 역학 하시는 분은 뭐야? 이분이 한량에 사주고 네. 뭔가 바깥으로 돌고 막 네. 그런 거는 맞아. 네. 근데 첩을 두고 살면서 바깥에 자식을 두고 살면서 난 네. 그렇게까지 나쁜 새끼로 들어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확인사살을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껴서 점사를 보고 했으면 뭔가 대안 방책이 나올 텐데 이거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당당하게 걔네들 데리고 올 그런 사람도 못 되고요. 응? 나는 솔직히 거기까지 나쁜 새끼라고 보여지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듣고 엄마가 막 힘들으면서 남편을 달리 보면서 혼자 끙끙 앓고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댁에 재산 그 토지가 있었거든요. 토지 그거를 이전에 그 시어머니가 이전에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때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갖고 이전을 못했는데 또 저쪽에 자식이 있다 보면은 또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제 앞으로 가게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지역이 어디예요? 의성요. 의성? 예. 경기도? 아니 경북. 경북? 예. 아 경북 의성. 예. 의성. 거기 그냥 둬요. 건들지 말고. 그냥 그거 엄마한테 나중에 금전으로 들어올 거야. 얼마나 들어와요? 뭐 금액까지 내가 지금 모르겠고 그게 뭐 당장 벌어질 일도 아닌 것 같고. 엄마 사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49 고비수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는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걱정해도 될 걸 갖다가 너무 쓸데없이 다 안고 산다. 이혼수도 있다 하던데. 이혼수는 늘 있었고요. 엄마가 뭐 참고 있었던 거고. 공방수는 뭐예요? 공방수? 예. 공방수. 둘이 부딪힌다는 소리야. 부딪힌다? 아니 지금도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아 떨어져 계신다고? 근데 엄마 나는 사주역학풀이를 보지 않아서 그럼 무슨 살이 있고 뭔 공방수가 있고 난 이런 거는 난 자세히는 몰라. 아니 혹시 뭐 사고수나 뭐 그런 거 있을까 봐. 사고수? 네. 어떤 아저씨 쪽으로? 네. 아저씨 쪽으로는 지금 어쨌든 이 아저씨도 뭐 나쁜 쪽으로 그렇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몇 년 뒤에 뭐 재물의 위기도 온다면서 그러던데.
그 어디서 전 봤어요? 전 본 거 맞아? 예. 이렇게 신점을 본 거야? 사주 역학풀을 본 거야? 신점을. 어. 뭔가 재물에 위기가 올 거라면서. 어. 돈을 안 갖다 주면은. 누구한테 돈을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은 위기가 오는 거는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사고수가 나서 그럴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럴 건지. 아저씨한테? 네. 나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지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엄마가 지금 만들어서 쓸데없이 다 걱정하고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아니 엄마 진짜 이건 내가 그냥 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네. 무당 뭐 점을 잘 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두 네. 마리 듣는 거로 갔다가 네. 이걸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네. 당장 벌어질 일 아니야. 몇 년 후 금전의 고력이 온다라고 했다며. 네, 몇 년. 네. 근데 그거를 갖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라고 하면 그 무당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하도 소리를 질러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뭐 풀을 해? 네? 뭐 풀을 해? 아니 풀이라 소리는 그냥 거 그러고 전만 보고 끝나고 나온 거야? 네. 정말로. 근데 그런 거 들어갖고 네. 그냥 아닌 것들은 한기로 흐르고 네. 어, 긴 거 같은 엄마가 되새기면서 네.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고 이렇게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엄마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크다. 어?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남편이 사고수가 있네 라고 하면 엄마는 네. 그럼 어, 사고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 어, 걱정이 아니라 네. 남편이 그럼 돈 못 버니까 나 생활비가 끊기고 그럼 금전의 고력이 오는 게 맞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대출이 있으니까 지금 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고수 당장 뭐 이런 거 없고요 네. 금전의 고력이라고 하면 뭐 네. 엄마네가 대출이 있다며 그럼 네. 그거를 조금 힘든 고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 엄마 사주 자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네. 금전의 고력이 온다 한들 네. 그거 막을 수 있는 또 무언가가 생겨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돼 어? 나는 천이 내가 아까부터 엄마 앉자마자 카메라 켜기 전부터 그랬지. 엄마 네. 왜 이렇게 불안에 떨어 있어? 왜 이렇게 불안해? 아니, 긴장하지 저... 마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엄마 성격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매일 매일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한 5년, 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있었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지금 봐봐 당장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것도 네. 힘든데 네. 뻔 미래 뭐 진짜 어, 뭐 몇 살에 네. 몇 월 달에 무슨 네. 사고수가 있을 거니 네. 조심하라 이런 게 확인 사살로 들어오면 내가 이해를 네. 하겠는데 네. 아, 그냥 몇 년 후에 뭐가 있대요 네. 그게 맞을까요? 근데 네. 그냥 맞는 것도 아니야 뭐 남편이 사고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볼 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지금 현재는 네. 내 아버지 어떻게든 어? 네. 그 위기 있는 거 잘 모면해야 되고 네. 모면가 안 되면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네. 좀 이렇게 안 좋게 되시는 거고 네. 그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좋게 될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면 내가 말을 해주겠는데 너무 담장 닥칠 일도 아닌데 사서 걱정하는 그 엄마 불안증부터 네. 고쳐야겠다